반갑습니다. 열펑킨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 오늘 볼륨을 주면서 매직을 하면서 CS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루틴 A를 10분 방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면 모발에 있던 경화도 풀리고요. 또 모발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틴 A 10분을 방치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경화가 풀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모발을 보니까 약간 친수성 곱슬이에요. 모발도 굉장히 가늘고, 네, 굉장히 가늘어요. 그렇지만 데미지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손상이 아주 크다, 위험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전처리 없이 C2 건강모예요. C2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모발이 가늘면서 네, 약간의 그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없이 C2에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C2 건강한 모발 펌제인 C2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거든요. 환원제 확인해 볼게요. 네, 어때요? 약간 늘어지죠? 그래서 저는 환원제의 부족함을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pH 9.5짜리 강곱슬용 펌제로 할 거예요. C1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오일하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했어요. 자,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기도 있어요. 약간의 손상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복잡한 레시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피카에 우리 C1, 예,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합니다. 네. 요즘에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 놀라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연화 열펌 하시면서 쉽게 하셔야 돼요, 원장님.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막 반짝반짝하죠? 네, 요렇게. 예, 그러면서 통통해지고 있어요. 통통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치지 않고. 네, 자,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제가 C1, 피카의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자, 오히려 모발이 끝부분, 이 끝부분은 살짝 발라야 될 것 같죠? 근데 저는 듬뿍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네, 와우! 막 있잖아요. 느낌이 통통해지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연화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마사지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도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헤딩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2차 연화 후에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세척하고 나왔어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더니 자 모발을 한번 볼까요? 예, 네,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네,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어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연화 보고 나면 참 잘됐다, 참 잘된 연화다,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들어요. 자, 수분 건조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직 세팅을 하다 보면은 앞부분에 이 우리 사이드뱅으로 넘어가는 이 머리에 대해서 디지털 세팅으로 말기에는 와인딩 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피카의 롱 아이롱 22mm예요. 그래서 22mm를 가지고 네,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 세팅을 하시면 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볼륨에 짓기로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컬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자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나중에 얘가 이렇게 되면 사이드뱅이 돼요. 이렇게 해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측에 제가 구렛나루 또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구렛나루 19mm로 네, 피카의 롱 아이롱 네, 19mm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디지털 세팅 우리가 와인딩 하시면서도 네, 빌드 펌이다, 뭐 CS 컬이다 해서 C 컬이다 하시면서 예, 이 부분에 저희가 디지털 세팅이나 세팅 펌으로 말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웨이스 라인도 자 22mm입니다. 자,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 컬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네, 아름다운 컬이 예, 생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이 굉장히 가느신 우리 고객님이세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구렛나루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자, 요 사이드 부분에 이 앞부분 있어요. 이렇게 페이스 라인 있죠? 네, 이 부분도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빗질 한번 곱게 해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22mm입니다. 22mm 피카의 롱 아이롱 22mm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네 디지털 세팅하나 세팅 펌 하실 때 이런 잔머리 또 우리가 애교머리 만든 이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예, 디지털 세팅인데요. 잭을 제거한 다음에 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자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 예,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세요. 네, 그러면 털이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려요. 네, 윤기도 나고 균일한 리치도 얻을 수 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더블록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13mm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글러브 뚜껑이 45도에 가서 압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더블입니다. 피카의 장점은 더블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로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그대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mm예요. 더블로 그대로 모발이 가느니까 이런 고객님의 모발에는 더블로 살리면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뿌리를 많이 살려주면 뿌리 잘 살리는 샵으로 또 유명해지겠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기. 어때요?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왔어요. 보시면, 자, 사이드뱅. 네, 우리 아까 했었죠? 22mm.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뿌리도 많이 살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제가 이렇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짜잔! 보겠습니다. 여신머리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예쁘네요. 아름답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건강하게, 예.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 자체가 이렇게 머릿결도 이렇게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면서 살아있는, 네, 요런, 예, 컬. 어때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